불안정함은 지금도 계속 있죠.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지? 그런 어려움도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버티게 해주는 그 제일 큰 뿌리는 어쨌든 믿음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래퍼 PH1입니다. 반갑습니다. 생물학 전공으로 졸업을 해서 이제 치대를 가려고 공부를 하다가 그게 안 맞아서 프로그래머로 전향을 했었어요. 그래서 웹 개발을 하면서 회사에 다니다가 한국으로 무작정 왔었죠. 네. 음악은 계속 사이드로 계속 했어요. 나는 나중에 한국에서 음악을 갈 거니까 랩을 연습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 그것들이 저의 경험이 되었고 제 실력이 쌓여간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냥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연습하고 성과가 보이니까 더 행복하니까 더 하게 되고 이게 되게 좋은 사이클이 생기는데 안 좋아하는 거 하면 아, 나 하기 싫어. 그럼 퇴근 시간만 딱 기다린 다음에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또 일어나서 또 하기 싫은 거 하고 그럼 계속 이거 악순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닐 때도 불행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그것도 제가 좀 흥미를 갖고 있던 직업이기도 했고 괜찮았는데 두 번째 순위라고 느꼈어요. 첫 번째라 왜 안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분명하게 있는데 왜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안주하려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젊었을 때 제일 좋아하는 걸 위해서 올인을 해본 적이 있나? 라고 후회하기 싫었어요. 때론 당연히 저보다 훨씬 나이 어린데 잘하고 있는 친구들 부러워요. 당연히 아 나도 저 나이 때 먼저 시작할 걸.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아니야, 내가 만약에 저 나이에 시작을 했으면 지금처럼 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을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돌아본 경험이랑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직업인지 지금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열심히 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죠. 원래 되게 게으른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여태까지 보냈던 27, 8 정도의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네. 제가 밑거름이 돼준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죠. 특히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죄송스럽기도 했지만 나는 부모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행복하려면 이걸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온 거였어요. 누가 걱정이란 이유로, 걱정이란 핑계로 해주는 조언들 고마운데 언제까지나 그건 제 3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주는 말이에요.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가 제 삶의 정답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 말하고 그 사람은 자기 삶 살러 가요. 그럼 난 거기 남아가지고 그 말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무서워가지고 못하고 있고 그럼 그거 누가 책임질 거야? 아무도 책임 안 져줘요. 그래서 조금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좀 더 이기적이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이기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행복한 거 있으면 그냥 그거를 계속 하세요. 도전하시고. 믿음? 믿음이 제일 크죠. 저는 저 자신의 그런 음악적인 탤런트라든지 나도 잘 할 수 있어. 나 잘하는 아티스트야 라는 그런 또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버텼던 것 같아요. 분명히 언젠가는 문이 열릴 거야. 근데 불안정함은 지금도 계속 있죠.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지? 내가 내는 앞으로의 앨범이 잘 될까? 안 될까? 근데 그거를 기대하고 온 거니까 그런 어려움도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온 거기 때문에 좀 일단은 버텼죠. 네. 그거를 버티게 해주는 그 제일 큰 뿌리는 어쨌든 믿음인 것 같아요. 눈 감고 길을 걷는데 여기 부딪혀요. 그럼 부딪혔다고 거기서 넘어져서 가만히 앉아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걸어가요. 그럼 또 앞으로 나가요. 조금 이만큼 나가다가 또 부딪혀요. 그러면 또 방향을 틀어서 가요. 그럼 어쨌든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부딪히긴 부딪히는데 원하는 성과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쪽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경험이 생기는 거고 실패도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이거 너무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게 저도 진로를 계속 바꿔왔고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찾아온 길이 여기가 된 거고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한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매일매일 불행했고 매일매일 두려웠고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겁을 버리고 정말로 도전을 했을 때 그 얻은 시야가 있으니까, 얻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